귀농인들이 귀농해가지고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오늘은 14번째로 시흥강 공법을 쉽게 만드는 시흥강 공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시흥강 공법은 물론 그 흙과 주위에 나는 돌을 주스다가 지으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또그 돈은 들지 않지만은 좀그 벽체가 너무 두껍게 되고 또 반듯하지 않는 그런 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시흥강 공법으로 해가지고 값싼 그 4인치 블록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만든다면은 아주 그 도시에 멋있게 짓는 그런 집하고 똑같이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시흥강 공법이 들어가면은 아주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내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에 돈이 아주 적게 드는 그 토담 형식으로 짓는 방법이 있고 또그 가건물을 지어가 살면서 그래도 좀 본때 나는 좀 현대식으로 지을 수 없는가? 현대식으로 짓더라도 건축비가 아주 작게 드는 그런 공법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이 방법을 적용하면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마가 지붕 처마가 이렇게 세게 만드는 것은 위에다가 시흥강으로 이렇게 엮었기 때문에 철근은 이 하중강도기 때문에 인장강도기 때문에 양쪽에 볼트로 조립했기 때문에 중간에 시흥강이 내려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니아만 깔으면은 밑에서 보면은 천장이 되고 위에서 보면은 훌륭한 다락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농인이 생각할 때 아주 소박하고 돈이 안 드는 조그마한 그런 흙집을 지어도 좋지만은 조금 더그 현대 생활을 할수 하고 또 현대 집과 비슷한 집을 지으려면은 이렇게 기초를 하면서 시흥강을 세워 가지고 하나하나 시간 날 때마다 엮어 나간다면은 인부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세우고 또 벽돌을 사 가지고 이 도다이라고 이저 전체 수평을 맞추고 또 여기 아궁이 장착되는 부분에는 이 수평을 맞추지 않고 그냥 비워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외벽 블록을 싸기 힘든다면은 시흥강만 내가 설치를 한 뒤에 가구 조직을 해가지고 그 목줄을 다 탱긴 난 뒤에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이 블록으로 전체 칸막이와 외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라. 이렇게가 맡기면은 아주 저렴한 돈으로 이렇게 훌륭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은 뒤에 나중에 그 시골에 맞는 풍으로 하려면은 이런 돌을 깨가지고 밖에다가 돌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돌을 붙이면 돌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흙을 바른다면 흙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귀농인들이 내가 어떤 집을 지어야 하나. 여기에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짓는 집을 폭넓게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집도 소개를 해보는 것입니다.